사람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딩재준님도 조금만 쓰다 보면 딩재준님 왔다라고 돼. 그게 막 너무 진한 역한 향이 아니라 맡고 싶은 향. 그래서 저 얼마 전에 그립 스튜디오를 갔는데 이제 여행 한번 갔다 오면 저랑 이제 붙어 있으니까 더 이걸 알 거 아니에요. 우리 매니저님하고 엄청 친해졌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치약 방송을 하러 스튜디오를 갔어요. 근데 문을 이렇게 열어줘, 그립 스튜디오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들어가다 MD님들을 만나가지고 저는 그냥 스튜디오로 바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근데 매니저님은 저 문 열어주려고 밖에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향 맡고 혹시 들어왔나? 해서 들어왔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옛날에 같이 제가 한 5년쯤? 별로 안 친한 동생이 있었는데 한 두세 번 만날 때 저한테 진짜 언니 이거 무슨 향이에요? 해가지고 저 샴푸까지 쓰던 때 제가 샴푸, 바디로션 다 선물해주고 했었거든요. 그만큼 독보적인 향이고 그냥 향만 좋아서 나는 향만 좋아도 감수하고 쓰려고 했는데 향만 좋은 게 아니라 10년이 지나니 내 피부를 지키게 되었다. 그냥 제가 몸소 느끼고 있었어요. 내 피부가 보들보들해지는구나를.